되셨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행이 상반되는 많은 의록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철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를 통해서건 비례대표를 통해서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조 전 장관의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의회 독재에 눈이 멀어 선거제를 혼탁하게 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제와 통합 비례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한마디로 도단인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촌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공천이 본격화되면 자격 미달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한 정당들로 명찰을 바꿔달고 나타나는 일까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엉망진창 선거제로 신성한 선거와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민주당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파업 논의를 했지만 아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추후 단체 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전이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은 후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적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전협이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보아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년째 3,058명에 묶여온 의대 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심지어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이외에 의료 다른 직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의료 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의 집단 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 사고 안전망과 보상 체계 공정성에 관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전협과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선에서도 4년 전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정치 제도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모자라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여전히 힘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함을 돌린 곳이 내 지역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는 첫 단추로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미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 발언하실 손 한 잠깐 들어주시죠. 그 이쪽에 붙어 있어. 정점식 간사님. 멀리서 오셨잖아요.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33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에게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두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몰랐다, 책임 없다는 말로 사실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4단계나 용도를 상향시켜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시장이 책임이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석 전 대표를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백현동 사업 초기 김인섭 전 대표가 200억 원을 요구하며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
즉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멀리서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12일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하기엔 불소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제는 무능한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겠다며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수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리 가면 징역 2년, 저리 가면 민주당 손절,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돌다 신당 창당. 조국의 신당 창당 이 세 갈길 앞에는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 칭하였는데 가재 붕어 개구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도당의 끝판왕 양심도 수치도 염치도 없는 조국 전 법무장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배용호 의원님. 예. 최근 개봉한 건국전쟁이 흥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독립과 건국, 자유 수호에 헌신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덮고 과만 부풀린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을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오랫동안 북한 김씨 왕조의 실상을 봐왔던 저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탈북민 6,351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가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체제 경쟁 70년의 현 주소가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72.2%였고 뇌물 공여 경험도 54.4%로 이전 24.2%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 수입의 30% 이상을 권력층에 수탈당한다는 응답도 41.4%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체 북한 주민에 대한 조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산주의에서 국민을 책임지는 배급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부패 지수는 2배 이상 늘어났고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권력층에 수탈당하고 있다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뻐조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쯤 우리도 김씨 일가에게 수탈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리며 이번 영화 개봉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과방위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조작 방송을 남발하고 100억 적자를 초래한 민노총 언론노조 YTN 우장균 일당은 지분 매각 결정을 쌍수 들고 환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사장 우장균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으로 인해 지난해 YTN의 영업적자가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YTN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래발전위원회라는 불법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서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좌편향 이념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선을 연상케 하는 개표 방송 리허설을 자행했고 YTN 간판 앵커 변상욱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를 도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조국 수호 보도, 뉴스타파 대선 공작 등 스스로 민망할 정도의 조작 방송을 자행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 방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 왜곡 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잃고 민주당 바라기로 살아온 YTN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시청률은 바닥입니다. 선량한 직원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YTN의 유진그룹 인수 결정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밀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만시지탄이며 더는 이 시대적 갑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YTN의 기존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진취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렇게 염원했던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아주 부합합니다.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장균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내팽개쳤으며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마치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냐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와 우장균 일당에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호의를 받으며 불법 파업을 자행한 언론인을 가장한 조폭 패거리들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멀리하고 민노총 방송, 민주당 방송을 하며 특정 좌파 정권에 부역해 분해 넘치는 자리를 받았던 지난 세월을 석고 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원내부 대표 정경희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 할 설 연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방송에서 86운동권을 독립운동가와 동일시하는 망발을 저질렀습니다. 86운동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민주화를 오롯이 자기네들이 이룩한 것이냐 행세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니 386이 686이 되도록 30년 넘게 기득권을 움켜쥐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다니 기가 막히고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러니 국민 여러분께 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도덕성은 하필이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날 새천년 NHK라는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 마시고 춤까지 추다가 여성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욕설을 한 국회의원은 며칠 전 방송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땡땡한다는 험한 욕을 내뱉고도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새천년 NHK에서 함께 술자리를 했던 또 다른 국회의원은 5.18 전야제 때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술 마셨다고 지탄을 받자 새천년 NHK가 룸살롱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쩐당대회라는 지탄을 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 전 대표의 공소장에는 그가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고 뒷돈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며 총 7명의 사업가로부터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반성은커녕 도리어 정치검찰을 해체하기 위해 옥중창당이라도 하겠다며 2월 3일 광주에서 정치검찰 해체당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대독한 창당 선언문에서 제2의 3.1운동 깃발을 들고 윤석열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까지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그레그 주한 미국 대사 부부가 자고 있는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려서 징역 2년을 살고 덕분에 군대도 안 가고 이 경력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서 지금은 삼선 국회의원이 된 자도 있습니다. 86운동권 정치인, 이들은 국민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내로남불을 자행하는 특권 세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청산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스스로를 비호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동일시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는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원석. 최근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건국전쟁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업적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지개혁은 수천만의 소작농들에게 생산수단이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산수단을 보유한 개별 자영농들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잉여 생산물 축적이라는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의 원칙이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목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부터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출생아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재원 마련이나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저소득층에게 주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곳은 국민 전체의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자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빌공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미자립 청년 등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공약들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약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빌공짜 공약에 불과한 반면 우리의 공약은 곧 실천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유성근 판사. 예, 기재위 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번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최대의 화두는 민생경제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채무자 관련된 사항하고 홍콩 ELS 관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은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 해서 국내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초과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이 1.5%로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에 4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계에 몰린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이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그리고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 ELS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항생지수 ELS 상품 손실 규모가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13일 날 금융권 발표에 따르면은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항생지수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중에서 지난 7일까지 총 9,700억 원 중에서 손실액이 5,200억 원으로 나타나서 손실 비율이 5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전체 홍콩 항생지수 ELS 관련된 사항이 15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판매 금액은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금년도에 전체 홍콩 ELS 투자자의 7조 원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ELS 주요 판매사 예컨대 5개 시중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등을 지금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손실 배분에 관련되는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불안전 판매가 있다면은 아주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금 보상과 또 관련된 수익률 등을 과대 설명을 했다든지,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불안전 판매가 있다면은 이선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합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ELS와 같이 고위험 상품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행은 당연히 저축 관련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경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치의 차고도 없이 하나하나 챙겨서 민생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 이 정도 할까요?